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4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8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앞쪽 5.83으로 8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 7.52로 네,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해주셨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5,78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네,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핸들 왼편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고요. 핸들 열선 오토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산타페 시야 쪽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네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후석 버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에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보관 중이고요. 뒷타이어 판마모 없습니다. 금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판마모 없고 금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볼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4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